아침 출근길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은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에 빙판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0도, 창원 3도 내외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0도, 합천 1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0도, 산청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